물류나 데이터 분석 또는 네트워크 설계할 때 그래프 이론이 근본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물류는 뭐 다리를 한 번씩 건너는 것처럼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데이터 네트워크 이론? 그건 어떻게 적용되는 걸까요?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점에서 이 인터넷이 온갖 군데 이제 거쳐서 가는 이게 중개소 같은 게 있을 때이 점에서 이 점까지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될거 아니에요. 이게 그래프로 똑같이 비슷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. 굉장히 현대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네요. 이 오일러의 네, 공식이라는 맞습니다. 게. 맞습니다. 연결 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요. 특히 요즘 신경망이나 이런 것도 결국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고, 이제 점과 선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분류하기 위해 또 이해하기 위해 이런 그래프 이론이 많이 쓰이고요. 조금 더 실용적으로 쓸수 있는 걸 하나 알려드리자면은, 그러니까 저 지도에서 그래프로 오게 된게 되게 위대한 게, 아, 우리가 저 다리를 어떻게 건너는지는 얘가 북쪽으로 50도에 있든 40도에 있든 뭐얘 길이가 5m든 50m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.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섬과 다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 구조만 알면 된다. 그러니까 저 지도같이 정확한 섬의 전체 넓이와 지형과 이런 게 중요하게 아니고,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데이터는 저렇게 간략하게 할수 있다 라는 그 발상의 전환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. 구조 얘기가 나왔습니다. 네. 대수학이 다루는 구조. 그래서 그거의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지하철 노선도인데, 지하철 노선도를 생각해보면 저희한테 중요한 건 사실 여기서부터 저희까지 가는 게몇 정거장인지, 뭐 환승이 어떻게 돼 있는지. 어디서 환승하면 제일 최단 거리인지. 그렇죠.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거지, 얘가 실제로 지도상에서 뭐 어디에 있고 얘는 어디에 있고 얘는 어디에 있고,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맞아요. 않단 말이에요. 지하철 노선도를 얘기하시니까 금방 이해가 되네요. 네.